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발 쇼핑을 좀 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미리 예고했던 아이템들도 있고 우리 반바지들 몰래 구매한 아이템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구매한 슈즈들은 모두 신발의 굽을 보고 구매했다기보다는 디자인에 매료돼서 그냥 사고 싶어서, 나쁘게 말하면 겉모습에 현혹돼서 소비를 한 셈인데 또 산 거 보고 안 하면 우리 반바지들이 혼내겠죠? 아무튼 이 아이템부터 보여드리고 싶네요. 조던 1 스타피쉬. 최근에 영입했다고 제가 보고 드렸던 아이템인데 컬러가 뭐랄까 백보드를 연상케 하는 컬러 그레이딩이에요. 실물로 보신 분들은 다들 이쁘다고 난린데 이 모델은 지극히 오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슈즈로 개인적으로 40만원대까지는 안전하게 안착하지 않을까. 아직 다들 매물이 많으니까 감만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시리즈 로우를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호불호 없이 만족할 수 있을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시리즈 로우는 약간 와이드한 핏에 발등을 덮는 팬츠와 착용해도 이쁘지만 저는 조금 크랍한 기장의 팬츠와 매치하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구매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1시리즈는 굽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컬러 그레이딩이 정말 이쁜 모델이니까 눈팅하고 계셨던 분들 돌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이즈가 살짝 크게 나온 느낌이에요. 소장하고 있는 동사이즈 조던보다 아주 살짝 더 크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매물로 샀기 때문에 교환이 안 돼서 그냥 착용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평소 착용하시는 조던 1시리즈보다 반다운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켄터키 드디어 샀습니다. 계속 고민만 해봤자 가격은 안 떨어지고 고민만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잠깐 반등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디형님이 이 켄터키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켄터키가 아니고 코스트로 밝혀지면서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때 제가 바로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더 이쁘지만 리셀가가 너무 비싸다. 제 생각엔 아무리 많이 줘도 40만원 후반대가 맞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엔 슈프림 덩크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게 뛰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켄터키는 SB 덩크가 아닌 일반 덩크이기 때문에 SB 덩크에 비해 볼륨감이 비교적 적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부담 없이 활용하기엔 텅도 라이트하고 이런 일반 덩크가 스타일링하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는 250 정 사이즈에 이어블은 270이니까 사이즈 선택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주실진 모르겠지만 빈티지 코르테제를 하나 샀습니다. 정확한 연월일은 알 수 없지만 추정상 90년대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운 좋게 눈여겨봤던 컬러가 데드스탁 매물이 나와서 좋은 가격으로 데려왔어요. 참 세월을 먹은 이런 그린 컬러의 나일론과 네이비 숏이 조합이 굉장히 이쁜데 요즘은 이런 컬러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자세히 보면 구석구석 크랙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신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찢어진 크랙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 빈티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스웩이 있다. 제 다음 목표는 지금은 볼 수 없는 통가죽으로 제작된 80년대 코르테즈를 구매하는 거. 근데 매물이 잘 안 나오네요. 마지막은 이번 가을 겨울에 독일군을 적극 활용해보고 싶어서 어떤 걸 살까 고민하다가 이 컬러컬러 제품을 겟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일반 독일군이랑 좀 다르죠? 좀 더 와이드하고 투박하고 또 스웨이드가 톱 부분에만 들어가서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빈티지함에 고급스럽게 가미된 그런 독일군? 빈티지랑 고급이랑 섞이기 쉽지 않은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구자재를 좋은 걸 썼으니까 이런 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게 끈도 가죽끈인데 저는 이거 그냥 일반 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묶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외엔 굽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이쁘고 문제는 가격이 착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만족하실 거예요. 모아놓고 보니까 나이키 슈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컬러별로 사고 또 사고 나이키가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타겟은 이얼즈오그 디렉터님이 국내에서 최초로 큐레이팅을 하고 계시는 페트로 솔라움. 제가 쇼룸에서 착용을 해봤는데 가죽의 단일 조각으로 만들어진 가죽 본연의 모습을 구두로 형상화한 느낌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구매하게 되면 들려드릴게요.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10월인데 갑자기 날이 추워질 수 있으니까 옷 단디 챙겨 입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셨죠?